어제 가을비가 내리더니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고 또 연탄을 들여놓는 등 시민들은 겨울채비를 서둘렀습니다. 윤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른 아침 등굣길. 교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친 학생들이 학교를 향해 언덕길을 오릅니다. 담요를 둘러매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.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요. 바람이 너무 불고 날씨도 서늘해서 집 들어가서 패딩 갈아입고 나왔어요.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연신 손을 비비며 따뜻한 햇볕을 찾아 모였습니다. 오늘 아침 원주의 기온은 4.3도로 어제보다 6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. 대관령이 1.3도, 횡성 2.9도까지 수은주가 내려갔습니다. 바람이 아침에 엄청 차지요. 근데 오늘 아침이 특히 더 차네. 오늘 아침에.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민들은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. 겨운에 추위를 녹일 연탄을 나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연탄 배달업소는 갑자기 주문이 몰려 일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. 보통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보통 뭐 9시, 10시까지 해봐. 그거에 배달하고 가시고. 옷가게에는 내복과 타이즈를 비롯해 두툼한 겨울옷이 진열대 맨 앞을 차지했습니다. 전기장판과 난로 등 난방용품 판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. 특히 그 고인들이 가을 등산 시즌을 맞이해서 등산용 제품은 물론 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. 원주기상대는 내일 오전까지 오늘과 비슷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.